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엠마오로 가셨죠. 엠마오로 갔네. 네. 그 엠마오로 갈 때 두 제자를 만났어요. 네. 그죠? 예. 근데 그 제자는 열두 제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글로바예요. 글로바. 글로바. 네. 예. 그 형 이름이 말로해. 말로 글로바 아, 말로해. 아, 개그였어. 아, 아닌가? 개그. 개그 진짜요? 그래갖고는 그 글로바네 집에 들어가서. 네. 네. 이제 식사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그때. 아, 이거 진짜예요? 경계가 지금. 아니, 들어봅시다. 어. 일단 들어봅시다. 아니, 그, 저기, 거기서 식사했잖아요. 네. 엠마 오엔. 아니, 그래서, 거기서 볶음밥이 나왔어요. 오, 볶음밥 갑자기요? 네. 오, 이거. 그래서 예수님이 글로바한테. 예. 글로바한테? 어. 누가 볶음 그래서. 아! 오, 진짜 뻔터졌다. 네. 이거 예상치 못했어요. 아. 근데 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오는만 나오는 얘기예요. 진짜예요? 아. 엠마오 얘기는. 오. 그래서 글로바가 뭐라 그랬게요? 글로바가요? 예. 네. 글쎄요. 우리 엄. 우리 엄. 엄마. 엄마. 가 볶음. 아~ 엄마가 볶음. 엄마가 볶음. 야. 마가 볶음. 우리 선생님 천재 아니에요, 천재? 야. 야~ 진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지? 와, 대단하다. 이게 지금 또 엠마오랑 연결이 되는 선생님 대단하시다. 역시 작가죠, 작가. 글로바의 형 이름이 뭐라고? 말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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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여간 저기 새해에는 복음 위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라. 그런 뜻이에요. 말이에요? 아~, 아, 이게 지금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예? 다 실제예요. 그래요? 자, 하여간, 그런데, 새해 되면은, 네. 뭐든지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참 이 호세아서 강의하기가 굉장히 괴로워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해인데. 그러니까 새해, 그죠? 덕담은 못할 망정. 네. 네. 아, 이건 무슨 말씀인지 네네. 네,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네. 오늘 수업 호세아 9강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호세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 네, 윤정 씨부터 네. 읽어보세요. 너희는 명절 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은 그들을 장사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울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네. 다음. 하지만 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이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얘기. 아, 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현재의 실패나 성공은 10%만 사실이고 네. 나머지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 와. 네. 우리들은 뭐냐 그러면 그 날들이 네. 새해가 되면 전부 다 성공이고 복된 것으로 되기만을 갈망하잖아요. 그렇죠. 네. 첫째는 뭐냐 그러면 그저 내게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사실은 뭐냐 그러면 10%만 사실인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면은 네. 아무리 큰 성공도 90%가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당한 일이 행이냐 불행이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 아, 반응. 네. 맞아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네. 얘기예요. 제럴드 시처 목사가 여행을 가다가 네. 큰 교통사고가 나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장모님과 예쁜 막내딸이 죽어요. 아. 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나머지 세 아이도 부상을 당해서 앰뷸런스를 타고 갈 때 네.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그저 뭐 당황만 하고 있을 때 희미한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러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시처 목사가 결심을 해요. 뭐라고 결심하느냐 그러면 네.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 멋있는 말이에요. 네. 반응이 아주 성공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불행, 엄청난 불행이죠. 거기에 네. 대해서 반응을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네. 물론 어렵고 슬픈 일이 다시 그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네. 그 이후 훨씬 더 훌륭한, 깊고 훌륭한 풍성한 삶을 시천 목사가 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엄청난 성공이라도 잘못 반응하면은 네. 오히려 그 성공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탕, 그죠? 네. 네. 사탕이 아니에요. 네. 네. 악한 사탄이 골몰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실패를 영속화하고 네. 성공을 계속 좌절시켜서 바닥에 주저앉히는 일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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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사탄이 사용하는 책략이 뭐냐 하면 미혹이에요. 미혹. 미혹. 네. 거짓말로 가득한 이 미혹이 얼마나 강력한지 자신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착각하게 만들고 밀고 나가게 만들고 내가 옳았다는 거죠. 예. 근데 제럴드 시처 목사의 이 불행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때 사탄이 넌 이미 끝났어. 미혹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어허. 하여간 그 미혹을 끝도 없이 조장하는 사탄을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거짓의 아비. 네. 자, 스카펙 박사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해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술하는 순간부터 아무리 어려운 사태라도 나는 장악한다. 오. 네. 오. 제럴드 시처 목사가 그런 거예요. 예. 네.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정확한 서술이에요. 네. 정확한 서술. 네. 네. 언어는 언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수단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예,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언어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친 사태를 과장하거나 네. 왜곡하거나 축소를 해요. 네. 네. 그게 이제 신문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 그 사건을 보면은 그 과장하고 그죠 축소하고 그 다음에 뭐 저 부인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매몰돼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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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좋은 일, 요만한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해하기만 하지. 예. 네. 예. 네. 네. 그것이 어떻게 생기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예. 인간이 아닌 예. 그러니까 뭐든지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예.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네. 모든 것을 종합해서 통합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네. 맞아.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저주의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이 말씀에 담겨진 그 깊은 뜻을 알다 보면은 네. 아 지금 내가 어?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형벌의 날에서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되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 에이 그래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중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요? 네. 가장 중요한 거? 네. 하나님 말씀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 말씀. 아니, 그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님 말씀 중에. 아, 하나님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땡. 한 문장이에요? 네. 한 문장? 제1계명이 뭐예요? 아, 네, 신을 내 외모를 신을. 네, 제1계명. 네. 사랑하라. 너무 제1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중요한 계명이지만. 네. 뭐예요? 나 왜 다른 신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예. 건강이 우상일 수도 예. 있고. 그렇죠. 목사에게 최고의 우상은 뭐냐 그러면 목회 성공이에요. 아. 예? 예. 가족이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폴 틸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면 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다. 예? 네. 그런데 그 우상은 반드시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 숭배자를 파괴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목회 성공을 우상으로 하는데 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우상 목회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예. 목사가 파괴돼요. 진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게 다 사실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것을 네.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했으면 뭐예요? 목에 힘들어 가죠. 네. 네. 그리고 지가 하나님 다음 사람이 돼버렸어. 근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파괴돼버리는 거예요. 네. 건강도 마찬가지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중요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것을 제거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좋은 일로 인해서 내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예언서는 이 파괴적인 힘과 그에 맹종하는 인간의 우매함에 대한 고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고발장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 네.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 호세아 시절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번영하던 때였어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네. 네. 나라를 총체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막 발전됐다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돼요? 그거는 최고의 지도자라고 지지율이 그러죠.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 이 시절 호세아 시절 물질적으로 대단한 번영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네. 때문이다. 복 받고 있다. 우리들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다는 거예요. 네. 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호세아를 혹독하게 훈련시킨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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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는 뭐예요? 호세아, 네가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야. 네. 라는 얘기를 가르치신 거예요. 네. 그게 끝도 없이 그저 뭐야 이쁜 그저 고멜 네. 하고 뭐 이렇게 아들 딸 낳고 또 그냥 나 경제는 좋고 그럭저럭 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의 복이다. 네. 어? 그러면서 그 감사하면서 살 호세아를 불러다가 예. 고멜이 집 나가게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아,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하고 깨닫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우리들은 상황 이러면은 뭐든지 불행한 상황만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잘 나가는 상황. 네. 네. 그것을 정확한 시각으로 보게 해서 네. 그죠?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게 호세아를 부르시고 호세아서를 쓰게 한 것이죠. 네. 그죠? 네. 너희들이 지금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희희낙낙하며 잘 살고 있지만 네. 아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네. 이거는 뭐야? 이를 것이다가 아니야. 이르렀다 이미. 네.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미 왔다는 것은 네. 예. 이스라엘에게 꼭 알려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거예요. 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가 내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자, 멸망을 피하여 갔어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네. 그 이제 애굽한테 간 거예요. 애굽. 네. 그래갖고는 자기 국가 안위가 그 순간 모면했어요. 네. 예? 네? 그래서는 야 외교 잘했어. 경제는 발전하지 외교는 안정돼서 또 뭐 하여간 그렇게 평가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애굽은 너희를 보호해 준답시는 얘기하는 애굽은 너희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노브이 뭐냐 그러면은 네.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공동묘지예요. 아, 예. 오. 예. 그래서 내가 잘 판단해서.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이집트 문명에 붙은 것은 옳은 판단이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근데 사실은 너희들 그 애굽으로 인해서 망하고 애굽의 그 노비 공동묘지듯이 너희들은 싸그리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망한다. 저주네요, 역시. 그러면서 애지중지하던 금은보화와 집터는 모두 사라지고 네. 가시덩굴이 가득한 폐허가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번영은 사실은 10%이고 예, 그 멸망은 90%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리 이제 끝났구나 라고 그렇죠. 생각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 직시하고 네. 잘 반응하거라 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자, 이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선지자와 하나님 신에 감동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리고 있어요. 네. 9장 7절.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멸망의 날이 이미 이른 것은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예.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 미쳤다는 거예요. 야.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기서 선지자와 신에 감동한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지만 네. 사실은 미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나. 네.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당시나 오늘날이나 자신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을 자초하면서 종교 장사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네. 자, 절에 가면은 네. 삼신당이라는 게 있어요. 삼신당. 삼신당. 삼신당 다 있어요. 절마다. 네. 근데 이 삼신당은 석가모니 부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네. 산신령 모시는 거예요. 산신령. 같이 있어? 네. 같이 있어요. 그 좀 전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불교는 이미 토속
미신 종교와 많이 혼합되어 있어요. 아, 혼합이 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는 욕을 잘 안 먹어. 예. 그러게요. 그죠? 잘 안 먹어요. 예. 근데 기독교는 욕을 무지 먹어요. 예, 맞아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네. 기독교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아. 네. 그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럼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은 신을 잘 섬겨서 복 받겠다는 건데 기독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종교가 아니에요. 네. 네. 이미 우리들은 너희들이 갔다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 신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지만 우리들은 잘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거나 이미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들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한테 와서 데리고 가서 이제 저기 하늘나라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기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고 있는 존재가 네. 예, 점이나 보고 뭐 그딴 거나 알고 예. 그 저기 그 유대교에서의 그 결혼은 이런 거예요.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으면 신랑이 가. 네. 가갖고는 이제 장인어른한테 인사하고 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괜찮거든. 정규 좋거든. 그래갖고는 맨 마지막에 뭐냐 그러면은 그 신랑이 포도주 잔을 딱 따라서 신부 앞에 딱 놔요. 오. 그러면은 신부가 그걸 받아 마시면은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야. 그러면은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신랑이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살 집을 마련해. 그게 처소를 예비한다. 그 1년 동안 이렇게 대충 있다가 다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기간이 또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따라 부었어. 네. 제자들이 다 마셨어, 포도주를. 네. 그거는 뭐예요?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아, 그 뜻이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성찬식 때 여러분 다 마셨죠? 네. 나는, 당신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똑같이 일해요. 네. 그렇지만 신분은 전혀 달라요. 그렇네, 진짜. 네. 신분이 달라졌네요. 그러니까, 돈만은 그 갑돌이한테 눈길을 돌려서는 안 돼. 안 되죠. 예. 네. 마음을 변해서나 그것이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성찬식 때 그거 맨날 받아 마셔 놓고는 있잖아요. 눈 돌리는 게 얼마나 많아. 아, 막 굴러가죠, 막. 눈.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굴러다니는 돈에 눈이 팔려 있는 그거 네.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노라. 거짓 평강을 외치면서 네. 네. 기도하면 돼. 다 괜찮아 괜찮아. 요즘 교인들이 얼마나 어렵게 헌금해요. 네. 그죠? 그걸 갖다가 돈 벌어갖고 바치는데 더 많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네. 얼마나 가진 명목을 앞세워요. 아이고. 생각해 보세요. 네. 오늘날에도 가장 혼탁한 것이 종교계예요. 학교에서 돈 봉투 하나라도 받았다 그러면 그 선생이 잘려요.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돈 봉투가 오고 가요. 네. 예.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과거 미 상원 의회에서 사역했던 리차드 헐버슨 목사는 헐벗었어요. 네, 진짜. 설마 차마 얘기하는 우리 냈다. 아, 이름이 기칠 일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한탄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네.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했죠. 예. 그러나 그 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하면서 철학이 되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고 예.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고 네.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아. 와. 야, 진짜 잘 짚었다. 여기에 한마디 덧붙여요. 한국에 와서는 교회가 대기업과 재벌이 돼요.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이 자기 아들한테 기업을 물려주듯이 교회를 물려주잖아요. 네.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세속사회에서 지친 심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치유받기 네. 위해서요. 맞아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마다 전도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으로 내세우면서 교회 성장을 지상 목표로 삼고 교인들을 독려해요. 개인 개인에 대한 아픔과 상처, 힘든 것은 전혀 고려 대상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친 심령은 거기에서 더욱 지쳐가는데 떠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네.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죄악은 많고 교인과 백성들의 원한은 크다고 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네.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를 두고 호세아가 말해요. 에브라임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백성들을 보호하는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그물이 되었다는 네. 그게 통렬한 비판이에요. 그렇다고 일반 백성들이 잘못이 없을까? 아니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맹종하고 그 탐욕을 답습한 거예요. 네. 그죠? 호세아는 당시를 기브아 시대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해 부패한지라. 사사시대 때 기브아에서 네. 생긴 이 일을 인용한 거예요. 기브아에서는 온갖 난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설명하기 곤혹스럽지만 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인 레위인이 네. 첩을 드려요. 네. 아이고. 예.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 유대인 처녀가 인기가 최고였어요. 최고의 신부감이었나요? 네, 정숙했기 때문에. 아~ 네, 정숙했기 때문에. 로마 왕비들 있죠. 왕비들까지도 예. 예. 예, 밤에 나가서 매춘을 하고. 아이고. 예, 아니요, 그럼요. 그것은 당연한 얘기였어요. 와. 그런데 그 첩이 바람을 피우고 친정으로 도망가요. 네. 레위인이 첩을 찾으러 가요. 첩을 찾아 기브아에 유숙해요. 네. 그런데 그곳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첩을 강간해요. 네. 이를 빌미로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를 살육해요. 네. 하나님의 사람을 필두로 누구나 누구 하나 온전하게 생각하고 네.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를 도구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개파. 개파. 네. 아, 야, 이게 영어로 하니까 뭐 있어 보인다. 되게 있어 보인다. 좀 놀랐어요, 사실. 도구 테이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서는. 예. 네.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예, 네, 번영이거든요. 아. 자. 그대로 두실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죠. 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네. 이게 지금까지 한 얘기는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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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성도들은 맹종하지 말아야 돼요. 네. 네. 이 성서학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엑소더스라고, 엑소더스. 네. 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엑스는 밖으로. 네. 호도스는 길이에요. 남들, 그렇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길 밖으로 난 길이인 거예요. 오. 그러니까, 누구나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우, 몰려가고 있지만, 네. 빨리
엑스호도스 해야 돼요. 아. 엑소도스. 아. 바른 길을 가야죠. 아. 그 바른 길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 예. 그 정말로 야.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부인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서요. 네. 그 양반이 비치고 거울인데 그 비춰주고 뭐가 잘못됐는지 하는 그 거울을 빨리 없애야지 지들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열심히 잘 배워서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이 진짜로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하셔야 돼요. 네. 네. 430년간 이집트 내외로 살던 이스라엘을 자녀로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가르치고 따르게 해서 이 지구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교 신자한테 그 일을 맡긴 게 아니에요. 네. 우리들한테 맡겼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탐욕을 쫓아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이 되지고 못할 때 맞아요. 바로 그것이 맛을 잃는 소금이 된다. 아. 이게 바뀌어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짓밟히고 있는 것이 네. 오늘의 한국 기독교의 아, 형국인 거예요. 네. 원래는 우리들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죠. 근데 자녀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어도 부모님의 마음은 무너지죠. 그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도를 넘어가서 행음하고 탐욕을 쫓아 난장판으로 살아가죠. 네. 끊임없이 훈계하고 징계를 내리는데 자녀들은 오히려 그 훈계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 그것을 네.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막 받게 하고 그러죠. 자기네들은 더욱더 나빠지고 이제 네. 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네. 호세아서 10절에 이런 얘기예요.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군대에서 이제 배 40km 100리 행군을 갔거든요. 네. 네. 그때 어떤 과수원을 지나는데 그 말라 비틀어진 사과를 하나 얻었어요. 네. 얼마나 맛있던지 진짜 그러셨겠다. 그게 사회에 있으면 먹지도 않는데 네. 아, 예. 다 찌그러지고 네. 이렇게 네. 예. 요만해 주먹만 해요. 네.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여 진짜 뿌리네. 진짜 침 넘어간다. 진짜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열매를 본 같이 하였다. 제일 먼저 열매가 열렸을 때 그 예, 기쁨은 예.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월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더라. 바알부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광야 40년 네. 늘 이제 끝내고서 들어갔어요. 이게 바알부월에 들어갔더니 눈이 뒤집힐 거 아니에요. 휘황찬란 하죠. 네, 그 광야에서 그냥 죽을 고생만 하다가 네. 신상은 엄청나죠. 맞아. 어? 그 다음에 생활들은 풍성하죠. 여자들은 다 이쁘죠. 네. 그래갖고는 여자들에게 끌려가서 바알 부월에서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아~ 그때 제사들은 뭐냐 그러면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신전에 속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그 신의 힘이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남자들은 그 창기들과 놀아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슈크침. 네, 슈크침. 그 침자가 들어가잖아요. 좀 가증하는 느낌이 있어요. 헛된 것, 속이는 것, 추잡한 것.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끝내는 헛된 것이다. 네. 아~ 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 뭐야? 너희들이 바치는 무수한 제물들은 가증한 것이라고. 아~ 그때 바치는 예물들이 뭐예요?
복받기 위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저 복만 받겠다고 드리는 가증한 것. 누가 너 그거를 바치라고 가르치더냐 이런 거예요. 네. 여기에 합류해서는 절대 합류해서는 절대로 안 엑소더스 네.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억장 무너지는 심정이 내 심정이 되셔야 돼요. 맞아요. 네.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고생하신 엄마의 마음을 안다는 게 철이 든다는 거예요. 네. 부모의 마음만 알아도 철이 든다. 철이 든다는 게 봄, 여름, 가을, 네. 겨울을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그렇죠. 안다는 거예요. 네. 둘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파괴적인 악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그 파악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네. 돼요? 어떤 상황도 장악한다 그러죠. 그 악도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셋째, 그 힘을 내가 무력화시켜야 돼요. 네. 자, 스카펙 박사가 거짓의 사람들에서 하는 얘기가 네.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막강하지만 네. 절대로 내 손, 나한테 손끝 하나 못 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사탄을 non-being이라고 했어요. non-being. non-being. 존재. 없는 존재.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 비존재. 비존재. 무존재가 아니라 예. 비존재. 비존재. 네. 그러니까 뭐 사탄 나 해를 끼치지 못해요. 예. 사탄은 그런데 두 가지 일을 해요. 첫째는 나를 거짓을 통해서 미혹시켜. 미혹해. 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미혹해서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나한테 완전 미혹이네. 네. 그러니까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돼요? 아담한테도 좀 그렇죠. 김지선이 있죠. 그 화상 화상이 이지선 이지선 때문에. 네. 그때 뭐야? 대낮에 술 잔뜩 먹고 운전해서 네. 그 했잖아. 네. 바로 그 사탄이 그 사람을 통해서 뭐요? 넌 이제 끝났어. 그 뭐 주일날 그냥 술 퍼먹게 하고 그래서는 지선이한테 큰 해를 입히죠. 그러나 지선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불행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고. 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그때 복음을 통해서죠, 그죠? 네. 자기 그 복음 위에 자기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그 창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세워.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아. 네. 우리를 사용하셔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네. 그는 어떻게 돼요? 백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고 어떠한 참혹한 상황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너무 많은 걸 깨달아가지고 나는 한숨을 몇 번 쉬었는지 모르겠어. 아, 그 한숨이 마이크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아니 이게 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네. 오늘 되게 그게 묘하게 이해가 되는 게 네. 형벌이라는 게 네. 정말 미워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얘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하려고 뭐 체벌을 하거나 벌을 하고 나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 아, 그래? 그렇죠. 너무 아파, 정말. 아, 저도. 어떨 때는 막 내가 그렇게 해놓고도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맞아요. 이 형벌을 내시고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맞아, 맞아. 그게 확 오는 거예요, 지금. 아,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딸한테 이제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맴매를 좀 했어요. 아이고 딸이 몇 살인데요 지금? 네 지금 18개월인데 이런 벌써 맴매를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못 쳐다봤어요. 그래 미안해서 못 너무 미안해서 그게 아빠 마음이지. 사랑의 마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시죠. 그렇죠. 근데 계속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자식을 낳아보면은 더 느껴지나 봐요. 아 많이 느껴지죠. 갑자기 예, 예, 예. 생각이 확 들어요. 아 진짜 아,
아까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일치시키는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맞아. 네, 정말 그렇게 네.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역시나 이제 늘 새 소망을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늘 바라던 것만 적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좀 점검을 그 작업부터 한 다음에 네. 그렇게 살아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이루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크, 그 작업부터 네. 해야 아름답네. 아. 네. 그럼 어떻게 우리 또 아름답게 살러 내려갑시다. 아름다시죠. 네. 자, 우리 정말 아름을 살아내는 거. 살아내는 거. 아까 우리 종이 배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사람이 보아스에게 벗어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겉옷, 2번 모자, 3번 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 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